그날 저녁 8시 30분. 과연 액난무류 밴드는 제작진 앞에 나타날까? 그런데 기대는 잠시. 아무리 기다려도 그들은 나타나질 않는다. 무엇이 두려워서, 무엇이 당당하지 못해 숨어 있는 것일까? 9시 반, 약속 시간. 답변도 없다, 트위터에. 아무런 답변도 없다, 이제. 아무런 답변도 없고. 일단 만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우리가 왔으니까 메시지는 전달해야 되지 않을까요? 볼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와서 그냥 돌아갈 수는 없다. 제작진은 일본 동경 한복판에서 1인 시위를 하기로 결정. 일본의 한 인디밴드가 한국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모욕했다는 것을 일본인들에게 알릴 것이다. 길 한복판에서 글씨를 쓰자 조금씩 관심을 갖는 일본 사람들.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지 올해로 68주년이지만 양국이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 그 중에서도 역사 문제, 특히 위안부 문제는 일본 정부가 나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 이렇게나마 일본 국민들에게 위안부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싶은 제작진. 한국의 텔레비 방송에 오가다는 뜻なんですけど, 일본의 아르 밴드가 ですね, 한국의 위안부 상자들이 굉장히 시기를 부탁했어요. 잘못된 역사 인식에서 비롯된 이번 사고. 일본 젊은 세대들에게 호소하고 싶다. 人の映像を見て、ちょっと、ああ、ひどい。人を落ち込ませるような歌は、自分は音楽じゃないと思ってるから。やっぱり、あんまり良くないと思います。その歌詞を、そのまま受け止めずに、その歌詞があるから、こそ、自分に、なんかもっと自分自身を持って、やってほしいっていうね。だからそれに負けじと、頑張ってほしい。 액난무류 밴드를 대신해 사과하는 일본 국민들. 굉장히 오랜 기간에 여러 가지 차별을 받으니 오바스데させてしまった日本国民に対して、もう一人として本当に申し訳ないと思います。少しでも健康に気をつけてもらってもらって、なんか 아무런 역사의식 없이 만행을 저지른 일본의 우익밴드. 그들의 반성 없이는 앞으로도 이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다.